이쪽은 15만 원, 그리고 이쪽은 45만 원.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 무려 3배나 가격이 비쌉니다. 디자인이라든지 감성 차이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성능은 가격만큼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공랭 쿨러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냉 쿨러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수냉 쿨러는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죠. 자, 요 모델은 PC 쿨러의 CPS-D360이라는 15만 원대 제품입니다. 이게 화이트 모델에서 15만 원인데 블랙 모델은 14만 원, 한 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가격대 제품은 아니지만 여튼 오랜만에 10만 원대 수냉 쿨러를 리뷰하게 되었는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쿨러군은 한 30에서 40만 원대 제품인데 그 범주에 속하는 모델 중 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제품 익숙한 녀석이 여기 있죠. 바로 이 녀석입니다. NGXT의 크라켄입니다. 자, 일단 이번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궁금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크라켄의 가장 최근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트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고 또 가격적으로 무려 3배나 차이가 나는데 과연 성능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 CPS-D360 모델은 PC쿨러에서 제공을 받았고요. 크라켄 엘리트 제품은 네, 저의 궁금증 해결을 핑계 삼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자, 먼저 PC쿨러의 CPS-D360 패키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속품 산자를 열어보면 소켓 규격과 AMD 뭐 인텔용 부품들 그리고 조립을 위한 볼트와 백플레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펜 연결용 케이블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서 머리가 지끈거리고 야씨 부품만 봐도 조립이 어려 보인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수냉쿨러 치고는 이 정도면 의외로 부속품이 적은 편입니다. 뭐 저 부속품 다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펜을 보면 9개의 블레이드를 채택한 120mm 펜 3개를 사용을 합니다. 3열 제품인데 라디에이터가 있고 CPU 쪽 워터블록은 뭐 심플한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장착된 펜에 주요 스펙상 이 펜 스펙 중요하겠죠.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습니다. 자, 뭐 어쨌든 쿨러라는 제품 특성상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성능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품과 어떤 성능 차이를 보여줄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자, 우선 테스트에 어떤 CPU를 사용해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14900K를 처음에 하려고 했지만 이거는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급탕 보일러죠. 그래서 그냥 어떤 쿨러를 사용해도 끌어 넘칠 것 같아서 14700K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700K도 나름 성능이 출중한 보일러니까요. 네, 테스트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겨울이니까 쿨러 테스트에 좀 더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실내 온도 25에서 26도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했으니까요. 뭐 겨울 버프는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테스트에 사용한 써멀 MX6를 사용을 했고요. CPU 중앙 점도포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테스트는 시네벤치 2024 버전과 R23 버전을 각각 10분 스로틀링 방식으로 각 쿨러당 위 테스트를 10번씩 진행을 하면서 이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온도는 하드웨어 인포에 CPU 전체 온도 센서 값을 기준으로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과연 가격만큼 확실한 성능 차이를 보여줬을까요? 자, 먼저 시네벤치 2024 테스트 결과입니다. CPS-D360의 테스트 온도 변화를 기록한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 피크 지점을 기준으로 100도는 찍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이 85도와 90도 사이에 분포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중간에 이렇게 쭉 빠지는 구간이 있어요. 이거는 이 테스트가 스로틀링 10분간 쭉 진행되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하나의 테스트가 종료가 되고 다음 테스트가 시작되는 그 사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크라켄과 비교를 하면 어떨까요? 크라켄의 테스트 그래프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렌지 색상이 크라켄의 온도 그래프입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래프를 보면 크라켄의 오렌지색 그래프가 위에 있는 구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의 위치가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테스트마다 뭐 테스트 종료 시간, 걸린 시간이 1초 단위까지 똑같이 이렇게 시작되고 똑같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차로 인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래프의 전반적인 온도 분포 지점과 패턴 위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크라켄의 경우 100도를 찍는 지점들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렌지 색상의 그래프가 위에 위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말은 크라켄이 D360보다 높은 온도를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믿기 힘드시겠지만 네, 저도 테스트 결과를 정리하면서
믿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몇 번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쯤에서 테스트 설정에 또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D360은 전용 프로그램이 아예 없습니다. 10만원대 제품에 무슨 전용 프로그램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요. 그래서 설치만 하고 그냥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크라켄의 경우는 제품을 설치하고 그냥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저 그래프보다 온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게 분포가 됩니다. 따라서 전용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그 전용 프로그램 내에 퍼포먼스 프리셋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 작동 기준 온도가 냉각수 온도값이 아닌 CPU 온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테스트 구간 내 측정된 온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 온도를 살펴보면 크라켄 엘리트가 90도, CPS D360 모델이 87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네벤치 R23 버전의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PS D360의 온도 측정 그래프입니다. 시네벤치 R23은 2024 버전과는 또 다른 그래프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반에는 거의 100도대를 찍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중간에 피크를 찍고 내려가는 구간들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크라켄의 그래프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크라켄도 비슷한 모습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크 지점을 기준으로 보면 D360이 좀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뭐 비슷하거나 낮게 나온 부분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피크 지점 기준으로 보면 뭐 둘 다 비슷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저 온도 구간을 보면 이번에도 D360이 더 낮은 온도 구간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프의 착시 효과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큰 차이라고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측정된 온도를 기준으로 한 평균 온도를 살펴보면 크라켄 엘리트가 91도, CPS D360이 90도를 기록했어요. 자, 시네벤치 R23에서의 1도 차이는 사실 큰 의미를 두긴 어렵지만 시네벤치 2024에서 보인 3도 차이는 어쩌면 보는 분들에 따라서 큰 의미를 둘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격 기준으로 3배나 차이가 나는 이 제품이지만 실제 성능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가격이 3분의 1이나 저렴하다라는 건 그렇죠. 이 제품에 뭔가 좀 아쉬운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일단 팬 소음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평균 소음 기준 일반적인 사용 시 확인되는 소음도는 크라켄이라든지 CPS D360 모델 모두 뭐 대략 한 32dB 수준의 기록을 했습니다. 뭐 비슷해요. 하지만 테스트 기준 풀로드 시 발생하는 소음도를 따지고 보면 크라켄이 45dB, 그 다음에 CPS D360 모델이 50dB로 5dB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자, 특히 전용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사용 환경에 따라서 약간의 쿨링 성능 저하를 감안하더라도 난 좀 더 조용한 사용 환경을 원한다 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세팅의 편의성이 좋지는 못합니다. 메인보드 쪽 프로그램으로 뭐 쿨링 팬 세팅을 따로 해준다든지 아니면 바이오스 상에서 세팅을 해주는 방법을 써야 하기 때문에 고가 쿨러에서 제공하는 전용 프로그램의 사용 편의성과 비교한다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RGB 감성이 없어요. 뭐 감성이야 없다 치더라도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투박한 편입니다. CPU 워터블록 쪽에 RGB가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안 이뻐요.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자인이 좀 구립니다. 자, 고가 제품들이 제공하는 화려한 디자인의 감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왜 이렇게 했을까 싶긴 한데 워터블럭 설치 방향이 고정입니다. 그러니까 설치 환경에 따라서 이 호스의 방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게 현실인데 워터블럭의 이 CPS 로고는 무조건 한 방향이에요. 물론 뭐 이렇게 설치하든 뭐 이렇게 설치하든 설치는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CPS 로고가 정방향이 안 돼요. 막 이렇게 뒤집혀지고 뭐 합니다. 제가 테스트한 것도 보시면 문구가 정방향이 아닌 걸 볼 수가 있는데 저는 테스트 시 저 방향이 편했기 때문에 저렇게 조립을 해놨는데 해놓고 켜보니까 로고가 정방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이 고정된 호스 위치로 인한 제약이 있습니다. 자, 사실 지금 말씀드린 아쉬운 점들이 고가 제품들에서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품이 비싼 제품은 또 비싼 이유가 있고 또 저렴한 제품은 저렴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너무 까기만 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뭐 장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까는 건가? 여튼 RGB 요소가 배제된 제품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네, 케이블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반면에 아까 비교군을 썼던 크라켄 같은 경우는 케이블이 이렇습니다. 케이블이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조립 편의성이 올라가는 부분은 네, 있습니다. 이게 장점인가 단점인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성능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살펴본 요거 CPS D360 모델은 뭐 가성비 모델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아쉬운 점들이 크게 상관없고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에 성능이 괜찮은 제품을 고집을 한다면 뭐 오늘 영상 기준에서 살펴본 D360 모델은 참고하셔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자 여튼 가격 생각하면 괜찮은 제품 같기도 합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단점들이 크게 신경 쓰이지 않고 성능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네 뭐 어쩌면 또 괜찮은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들이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총 세 분에게 CPS D360 쿨러를 네,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